한치대 사회체육학과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치대 사치과 바뀌는 점이 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치대 이준명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학교와 학과는 어디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사 끝에 이제 오늘은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한치대 사회체육학과. 자, 일단은 이 학과는 도대체 어떻길래 왜 한체대에서 사회체육학과만 가장 경쟁률이 높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수능이 60%, 실기가 4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과가 2022학년도에 과연 어떤 성적에 어떤 실기까지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인 대략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죠 4등급입니다. 총 4등급의 이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선생님 영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기 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실기 만점이 10m 왕복 달리기는 8.27초, 제자리 멀리 뛰기는 284cm, 그리고 마지막 2번 시합은 140개가 만점입니다. 자, 근데 이 성적 4등급, 2등급, 4등급인 학생이 실기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까? 자, 10m 왕복 달리기 8.27초 만점에 8.6초,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284cm 만점에 277cm, 마지막 윗몸일 뛰기 140개 만점 기준하에 121개. 자, 여러분들 이 실기를 보시면 지금 체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봤을 때에는 이 실기면 그렇게 잘한 실기가 아닌데 나 지금에도 이 실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한치대 사측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두 번째, 실기도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치대 사측과 이 실기가 굉장히 뛰어난다면 선생님의 예상으로 작년 성적에 5등급, 3등급, 3등급까지도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는 만약에 실기가 올달점까지 가능했을 시에는 5등급, 3등급, 4등급까지도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3학년도에는 한치대 사측과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선생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023학년 한치대 사측과 바뀌는 점이 큽니다, 아주. 어떤 거죠? 자,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시범에서 실기 종목이 제자리 멀리 뛰기만 그대로 존재하고 10m 왕복 달리기가 아닌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마지막 하나 농구 레이업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다면 어느 실기 종목에 과연 변별력이 강할까요? 자, 이 농구 레이업은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별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m 달리기와 메디신볼 던지기 이 두 가지 실기 종목의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만약 정말 실기가 100m나 메디신이나 제모를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 4, 4등급도 올해는 합격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선생님은 다음번에는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안녕.